처음으로 찍어보는 맛평가 동영상입니다. 오늘 먹어볼 거는 짜잔, 미스라 수요 크래커스. 저번에 비슷한 시리즈를 한번 먹었는데, 약간 건강한 맛. 건강한 맛. 딱 평가할 수 있는 거 건강한 맛이었는데, 이거는 과연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맛있다기보다는 얼마큼 먹고 나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소이야 크래커, 콩가루 19.8% 함유. 제가 개인적으로 콩을 되게 좋아하는데, 궁금합니다. 크래커인데 콩가루가 20%다, 거의. 기대가 됩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산지꽤 됐는데, 이제서야 먹어요, 이제서야. 이태리 제품이고, 수입했는데, 가만있어 봐. 총 7번 먹는데, 그중 1회 제공량이 50g일 때, 뭐, 다 넘어가는데, 어우. 지방이 7g. 포화지방 0.6g. 트랜스지방은 0이고, 콜레스테롤도 0이고, 콜레스테롤이 0인 게좀 의외긴 하네. 하긴 몸 건강한 맛일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어쨌든, 뭐, 나트륨도 20%, 400mg 20%, 탄수화물 31g. 뭐, 당류 2g. 뭐, 그렇다 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먹어봅시다. 어떻게 됐냐. 특이하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구나. 먹기는 편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열 묶음. 이런 식으로 열 묶음이 들어 있습니다. 열 묶음에, 한 묶음에는 여섯 개의 그 크래커가 있고요. 총 7번 제공인데, 다 필요 없고, 두 묶음 한번, 통째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치우고, 물 한번 먹고, 입가심으로, 깨져 있는 것부터. 뭐야? 이게 안 부셔지게 짤수 없는 부셔질 거 없는 거야? 오씨, 뭐야? 오씨. 통째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침이 많이 필요합니다. 뻑뻑해요. 상당히 뻑뻑한데, 콩가루 먹었을 때 뻑뻑한 것처럼 뻑뻑해요. 진짜 뻑뻑해. 콩가루 맛이, 그렇게 심하게 나는 거 아닌데, 미세하게 나요, 미세하게.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 맛이고, 어떤 뭐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도 당연히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취향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것도 싫어하실 테고요. 콩이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별로 안 좋아하겠죠. 개인적으로 먹고 났을 때, 상당히 뻑뻑한데, 맛은 없지 않다. 그렇다고 맛있지도 않다. 단맛이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단맛이. 개인적으로 티하고 같이 먹어야 돼, 티. 여기 써있는 것처럼 커피나 티. 이건 티가 아닌데? 근데? 어쨌든. 차종류하고 같이 먹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나 지금 세 개를 먹었는데, 침이 필요해, 침이. 입안이 바짝 말라가는 기분? 미묘한 것 같아요, 미묘. 맛이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유, 그만 먹어야지. 이런 기분 안 들고, 약간 땡기긴 땡기는데, 그렇다고 맛있진 않은데. 크기는 어우 제법 큰 편이에요. 길이가 뭐이 정도면 뭐 어우 아, 티하고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티하고는 달달한 거. 저 개인적으로 커피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는 싫어요. 써서. 카카오의 쓴맛은 좋은데 커피의 쓴맛은. 어쨌든. 달달한 뭐 밀크티? 뻑뻑한 묻는 것도 거의 없어요. 콩가루 20%라는데 콩가루가 묻혀있는 줄 알았는데 묻혀있는 것도 아니고 물 한 잔 먹고 근데 개인적으로 이걸 하는 게, 한 묶음을 먹었는데, 또 먹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이방이 너무 텁텁해져요.
답답하다는 건 뭐랄까 뻑뻑해지니까 막 그럼 그 물이 땡기는 거? 왜 뜯어 뜯어? 아, 짜잔. 한계가 온것 같아요. 더 이상 먹으면 물을 왁창 먹을 것 같아요. 한 묶음, 이게 한 묶음 묶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인당 한 묶음 먹으면 정량인 것 같은데, 이거? 씨. 이거는 천천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양말. 이거 먹고 더 먹으려니까 그게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한 묶음을 먹었을 때 내린 개인적인 평가는 별두개 반? 그냥 평범한 맛. 그냥 비스켓 맛지. 말 그대로 비스켓 맛인데, 뭐, 이게, 특별하게, 뭐, 설탕이나 기타 첨가물이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기엔 좀 좋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까, 이걸? 맛이 없는데? 맛이 없다니. 그러니까, 특별하게, 와, 딱 땡기는 맛이 없다 보니까,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굳이 뭐 다시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돈 주고 사 먹는다. 내가 나중에 뭐 당뇨가 걸려서 아니면 식단 조절을 해야 되는데 과자를 먹고 싶다. 그러면 그때 굳이 하나 사 먹을까 말까지 굳이 이걸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건저 개인적으로 단걸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단 거. 담백한 거, 느끼한 거,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건 굳이, 두개반 정도? 그냥, 평범한 맛이었다. 평범한 크래커 맛. 다시는 사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상입니다.